할수 없으면 어차피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다가 뭐 파지직 이중시전도 필요했겠죠. 아, 안녕 로봇. 우크라면 강화된 거 줍니다. 여기서 일단 산막 클리어만 하면은 만원 인자노. 안녕 로봇. 여기다가 미라손. 이거 방열판 파워 관련 폭풍 이런 거 집으면 이거 제한 없었으니까 폭풍만 집어도 덱 파워는 어느 정도 이거 당장 폭풍불 한 장만 들어가도 덱 엄청 세진 첫 턴에 그냥 맞아야 되네. 선천 열장까지 첫 턴에 다 잡혀요. 안녕, 안녕. 아이, 첫 턴에 왜 이렇게 때려? 잠깐만. 나오는 헬로월드만 다 짓고 죽어도 헬로월드 당장 천원인 아까 미션이잖아. 사망형 그러네요. 명예로운 죽음 가능하네. 인사하고 싸대기 많은 디펙트가 있다. 저거 카카 나오면은 개투카 맞겠는데? 저거 깨어단자 하하 헬로월드다. 아슬벤져스 아니 그램져스. 금지 없다고 아까 오지 않았어요? 아, 금지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부팅 과정 드디어 나왔네. 야, 부팅 과정 붙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헬로월드의 위험성. 헬로월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눈으로 직접 봅시다. 맨 처음 20심장 깼던 게 헬로월드 덱이었는데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뭔 팽이야? 팽이 죽어닫기 하나도 발동 안 돼. 아닌가? 발동될 수도 있나? 발동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첫 한팽이. 이미 팽이를 버렸습니다. 응? 아, 헬로월드 손에 있는 거 써주시지 말입니다. 아 맞다. 그런 미션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물카 빙하. 팽이 아깝다. 이렇게 보니까 팽이 되게 아깝네. 근데 팽이 전등 같은 팽이. 대충 터보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역사? 아 요새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만. 아니 도박세 필요 없다고. 왜 이딴 거 나와. 창공 역학. 아예 도박치 못다 쓰지? 필요 없는데. 음흠. 첫 턴에 수비해야 되는 애들 있으면은 도박집으로 갈아도 되게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래봤자 터보 나왔지만. 백소자가 술이 쓰려고 했는데. 아니 스택만 잘 뽑아도 깨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긴 한데. 헬로월드가 이렇게 보면 세긴 참 세다. 보스는 코스튬을 잡는 게 제일 낫겠죠.
프로그램이 안 나오냐? 아니 홀로그램 안 나온다니까 홀로그램만 주는 거다. 정말 친절한 게임이야. 감동적이구만. 창공 편향 핵분열. 이건 핵분열이 아닐까? 창공 넣을까? 미라스온 있는데. 아, 잼 형질. 물음표 가서 빨리 저거 털자. 뭐야, 맞았어? 고기? 케미컬? 그릇이 잘 났겠다. 아닌가? 지금 뭐 넣어도 딱히 덱파워 안 올라가서 거르긴 많이 거를 것 같은데. 그릇으로 최대 체력 좀 많이 올려보자. 그러면 일반 몹을 좀 갈까? 덱이 세긴 한 것 같은데. 아니 덱이 센데. 참 센데 뭐라 할 말이 없네. 흑우새 약간 정해진 죽음 같은 느낌인데. 아 잠만 볶음 큰일했다. 결국 스택 뽑을 수 있냐 못 뽑냐 이것도 좀 중요하네.
어느 정도 스네코 매력이야. 스네코 저항성 높음. 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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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전기 역학 자가 소리. 버퍼. 되돌리기. 되게 넣을 카드가 없네. 밀집 같은 거 나오면 열심히 챙겨야 될것 같긴 한데. 흠이. 미아리 아쉽다. 자가수리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네. 킹게 갔어. 어차피 저거 먹어도 첫 턴에 빠질 텐데 좀 힘 빠지네. 오뎀이었으면은 이래 과도자 어떡하지? 자가술이 또 나왔다. 폭풍이나 좀 나오지. 도갈? 아니 좋은 유물이긴 한데 못 땄어. 첫 턴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게 아쉽네. 어지러움 거의 면역이죠.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지러움을. 긋어내기 필요 없지.
드로우에서 약간 자유로운 덱이네. 쓰근 고구마. 조각몸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얼럭키 가지, 얼럭키 릴리. 가지가 좋은 이유와 비슷하게. 헬로월드가 좋다. 자가 수리 언제 뽑냐? 조각몸 미약했죠. 나머지 두 개 강화된 것도 땡기긴 하는데. 폭풍이다. 신속 포션 역장. 역장 넣어야지. 개노사입니다. 들켰다. 킹스완 가슬기 센 거다. 게노삼도 헬로월드에 상대는 되지 못하네요. 얼알. 얼알 좋다. 근데 여전히 깨어난 자 나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천천히 저거 창공지능 쓰고 가면은 될 것 같아. 창공 두 장 나왔네. 대충 창공 존버하면은 쉽게 잡지 싶은데. 헬로월드다. 투사는 창공 한 장만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산폭풍. 미라손 창공 돼버린 느낌인데? 증폭. 증폭이 왜 나와? 증폭. 증폭 잡아수리. 아직도 쟤는 초카라뇨. 아니 규준 떴다. 몸부림은 아니 3R시드잖아. 뭐야 이거 3R인데 3막에서 3R이면 어디다 쓰냐. 아, 내 참. 몸부림은 아무 데미지도 없긴 한데 후회다. 아래 버퍼. 센 건지 약한 건지 조금 뭐. 물음표나 많이 가야겠다. 일단 몸부림이 손해 수준이 아니라 개이득이었네 지금. 선천성 한 장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저거 광기 이벤트 떠서 몸부림 하나 더 얻어가야겠는데. 하나 더 줘요. 주모. 아야 실수했다. 네, 괜찮아. 안 괜찮은가? 괜찮아. 쏠지 마. 어디 가냐? 아이, 참네. 자가 수리 못했다. 창공, 빙하. 빙하 창공, 빙하 창공. 아니, 셋 다 강화돼서 나오잖아, 이제. 카드 픽 참기 레벨 99. 창공으로 꽉 채우면은 드로우 안 봐도 되니까 스택 나올 때마다 개이득이겠다. 배경 저거 원래 돌아갈걸요? 꽤 됐을 텐데.
일막에 불 클릭하면 꺼지는 거 알고 있음? 폭풍 좀 나와라. 폭풍 줘요, 폭풍. 폭풍 디펙트. 킹선 가슬기. 아이 규준 축전기 부팅 과정이지 이거는. 축전기도 괜찮긴 했겠다. 어이 헬로월드 가자. 헬로월드 특 돈임. 전기 하나 아깝다. 돈이 없어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먹어요? 에 뭐가 많은데 실속은 없어. 아 규준 치워. 메아리다. 야, 이거 스택으로 막으면 될것 같은데 저거. 에 뭐야 이거. 아 진짜 메아리 까먹었다. 캘리퍼스 있으면은 심장도 깨겠는데. 캘리퍼스 하나 줘보셈. 저거 후에 저거 어떡하냐. 아이 내 버퍼. 아 이런 젠장. 아 계산이구만. 기계학습 아무 쓸모 없는 거 봐. 기계학습 저거 아무리 봐도. 방열판보다 구린데. 아이스크림! 이제 좀 괜찮구만. 아이스크림 좋지. 베개? 베개는 필요 없어.
이제 미라 손으로 코스트 아낄 수 있게 됐다. 아까웠던 첫턴 코스트 쓸수 있게 됐다. 근데 여전히 카카는 답이 없네. 뭐 카카 어떡함? 아이 규준 못 빼나? 아 잡았구나. 하위 뭐? 저거 쓰레기 아님? 뭐 없는 거보단 나을려나? 아니 핸드가 터져서 쓸모가 없어요. 뭐 일단 집어넣자. 없는 거보단 낫겠지. 손에 10장밖에 들수 없다 보니.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삭제 좀 해라 저거. 와 증폭 헬로월드. 와 이제 저주 안 뽑아도 된다. 구로월드 화상 면역 흐접색. 아악! 규준색. 스택이나 그냥 계속 위로 올리자. 되돌 스택 홀로 스택 하면은 안 죽음. 아니 근데 내가 안 죽으면 뭐하냐? 제가 죽어야지. 뭐 전기라도 하나 영상해놓고 제사 지내야 되나? 브로월드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었구만. 화상 면역인 거는 좋네. 어서오세요. 이거 프리즘 안 나오나? 프리즘 몸바깥. 외형질이라서 나와도 못 사는구나. 맹거. 재활용 받다죠. 야 이거 재활용 방열판 졸라 아깝다 진짜. 방열판 아 뭐 방열판은 별로 필요 없긴 해. 이제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겁나 꺼내서 쓸수 있음.
근데 보스가 카카임. 뭐 어떻게든 스택발로 해야지 뭐 어쩌겠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깨어단자 호기심이 아주 그냥. 야, 왜 벌써. 카카 개빡쳤는데. 파워가 모자란 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 버퍼는 좀 아닌 것 같아. 불난집에 붙이시라는 것도 아니고. 야, 스택 왜 안 나오냐. 홀로그램도 안 나와. 미쳤어. 아, 후회는 개뿌리. 야, 이 미친. 반토막 나겠는데, 이거? 아니, 왜 안 나와. 잠깐만. 아니, 씨. 아이, 병신겜 스택 다 어디갔어? 아니, 스택 갖고 와봐. 아이, 병신겜도 또 이런다. 또 아이, 쓰레기 같은 겜. 스택이 하나도 없어? 진짜야? 하나도 안 나왔어? 게임이야 이게? 개빡치네. 야,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가능해, 이게? 야, 말이 돼,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고? 스택 스웩 이제 기어 나오죠. 몇 개 없죠?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지? 돼. 뒤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뒤졌어. 아니, 어떻게 스택이 하나도 안 나오지?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지? 마지막에 하나 나오긴 했네요. 헬로월드 쓰는 게 미션입니다, 선생님들. 창공도 써야 되지 않을까? 창공 필요 없을란가? 스택 하나도 안 주는 미친 게임. 내 알고리즘 으어 멘붕 온다. 어서오세요. 자, 후회하지마. 그냥 받아들여. 아야, 후회 때문에 쓸거 안쓸거 다 썼다. 아니 스택 좀 줘요. 아니 스택을 왜 하나도 안 주지? 이거 아무리 봐도 당플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개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스택이 한 장도 없지? 아니 졸라 말도 안 된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장을 봤는데, 아니 칠로월드면은 지금 몇 턴이야 이게. 아, 어떻게 한 장도 안 주지? 아 눈알키 갖고 왔어야지. 오가스 다행이다. 아까 봤던 배열인데 시드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했다. 서순했다. 여기서 스택 써도 위로 올릴 수 있나? 아니면 그냥 때려 팔까?
책은 위협을 내놓자. 창의적인 인공지능. 스택 효과 미쳤다. 이것이 헬로월드다. 희망편. 캘리퍼스 있었으면 강원이었겠다. 숨은 스택 찾기. 창공 써도 어차피 핸드에 안 들어오잖아. 아레베아리. 왜 그냥 피한다래요? 밀당인. 흑우새랑 연애하고 있습니다. 카포에민 가사입니다. 자가수리. 이게 뭐한 짓이지 이게. 저 어디갔냐? 호두독 호두독 하는 거 어디갔냐? 자가수리 두 개 다 썼고 메아리나 갖고 올까? 아이고 되돌리기 안 썼네. 아이 좀 뭔가 답답하네. 그냥 좀 좁히고 싶은데. 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킬각 나올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 하나만 있었어도. 증폭월드 하지 말걸 그랬나. 이러면은 저거 뽑기 힘든데. 창공지능 들어올 자리 없어지는데.
하여간 진짜 미친데기다. 재활용 나와줘야 좀 돌릴텐데. 심장도 답 없어 보이고 창방도 답 없어 보이는데. 아예 뭘 일단 해봐야죠. 아모른 직단. 아니 왜 자꾸 창공만 나와? 창공 쓰지도 못하는데. 이제 들어오보다가 규준 나와서 바쁜 써야 된다. 아 뭐 이 정도면 잡았네 얘들을. 아이 내 배아리. 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래도 산막은 깨네. 산막은 저 어디갔냐. 조광범 두 개 있고 창공 재능만 잘 떠주면은 심장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창당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 아예 규준도 못 지웠고. 아니 못 지웠고가 아니라 지울 수가 없어 저게. 돈 있어야 지우지. 에 종이 잘못했다. 아 밀집 깎았어. 아우 열불나. 서서서 나쁜 놈 저거. 아 규준 나올 것 같아서 되게 졸리네. 방패가 밀집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직도 규수를 못 빼서 너무 불안불안하네. 규수 좀 어떻게 뺄수 없을까? 약간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당신의 밀집은 죽었습니다. 유감. 밀집 덩락. 아, 발급 하나 들고 왔어도 된대. 편향이다. 아이, 규준색 진짜 빨리 나올 것이 들켜 나오네, 진짜. 아이, 규준 때문에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다. 그냥 빨리 딱 나오고 꺼져. 빼. 반복. 반복 받다 줘. 내가 수리부터 쓰냐? 예, 규준. 깨쉬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상공은 더블로 써야겠지. 터보로, 아니 터보가 아니라 스택으로 방어도 센다 치고. 되돌리기 또안 나오나? 되돌리기 없어도 홀로그램으로 다시 뽑았으면 되겠네.
스택만 잘 나와주면 찾겠는데. 얼추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장 하나 잡세. 아 그렇게 둘을 많이 보... 아니 미친 진짜. 아 욕할 뻔했다. 게임 개빡치네 진짜. 아 진짜 아니 아니 말이 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네 메아리. 아이 또 저거 안 나왔네. 아니 이게 게임이냐. 방열판으로 들어봐야지 뭐 어쩌겠어. 잡긴 잡혔는데 진짜 기억이 없네. 게임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거 맞지? 헬로월드가 이렇게 강합니다. 킹으로 짱들. 심장 허접세. 너무 끔찍하다 진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헬로월드가 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미라손 때문인가? 미라손빨인가? 근데 또 스택 돌리고 이럴 때는 또 미라손이 아니었. 이거 에너지 저거 아이스크림빨인가? 아이 버거맨님 감사합니다. 창공발.
아, 세상에. 미션이 너무 쉬워 보였다. 아이고. 꿀잼 덱잘 봤습니다. 아이고, 레귤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라손 아이스크림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